주식 투자자 500만 시대. 아직도 주식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리시나요? 돈 놓고 돈 날리는 주식 투기 싸움은 이제 그만. 제대로 배우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 강좌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20년 이상의 베테랑 투자자 4인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될 인생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혹은 사이다 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잠깐 모여서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시는 분을 두 분을 제가 중간에 모셔왔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우 교수님 같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오윤희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퇴근하시는 길이었다고요? 퇴근했죠. 장이 이 모양인데 아, 농담입니다. 뭐, 아휴.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난 금요일 날이었나요? 네. 터키에서 악재가 들어왔는데, 터키 리라화가 지금 거의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일단 이제, 미국장이 좀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한국 시장에, 혹은 아시아 쪽 시장에 여파를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목사를, 네. 원래 8월 15일까지인가? 네. 좀 이렇게 석방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구금이 되고. 예, 계속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좀, 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좀 이슈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여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요?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솔직한 네. 얘기로, 저 솔직히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거 약합니다. 이건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 저는요? 아니고. 저는 왜 알아야 돼요, 그런 거다? 우리 교수님은, 어쨌든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아닙니까? 하여간, 네. 이게 사실 뭐, 저는 이제 잠깐의 어떤 뭐, 크게 어떤 시장이 미치는 연행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며칠간은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 입장에서, 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흥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에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아, 이게 네.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이 정말 터키까지 문제를 사실 터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 어디 터키를 한번 생각하면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다리 건너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기구 타고 쭉 멋있는 거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터키란 나라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말하고는 터키랑 유럽 쪽에서 말하고는 터키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터키 분이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갈 정도.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웬만한 유럽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택시 하시는 분들 네, 네. 또 절반은 터키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터키 분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약간 저임 이런 쪽에 와서 많은 분들을 하듯이 터키 분들의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터키의 또 제조업 기반 이런 터키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또 유럽에서 또 한쪽은 터키 또 한쪽은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아프리카 쪽에서도 축구 선수들도 많이 오지만 그런지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터키는 좀 먼 나라인 데다가 미국에서 항상 이제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터키라는 나라는 뭔가 이제 그 민주화 편에 들어 있지만 약간 독재 국가도 성격도 있고 작년에는 지금 그 대통령 그 이름 뭐야 이름 자체가 좀 그 어렵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 그 어렵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 친이 구대타를 했잖아요. 작년에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숙청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대로 미국이랑 왜 틀어져 있냐면 바로 옆에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쪽에나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영화나 이렇게 보면 IS도 거기 네,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리아랑 또 터키랑 약간 애매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하여튼 정부 그냥 방구랑 싸우고 있어요. 그쪽에서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있는데 이 미국 쪽은 알게 모르게 반군 쪽을 지원하고 있고요. 러시아랑 또 터키는 손잡고 저거 시립 정부군 쪽을 지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서로 이거고요. 그 목사 얘기는 목사분은 좀 많은 분들이 쫙 뉴스만 들으면 야, 언제 잡혀왔네 이러지만 이미 2012년부터 들어가 있던 분이에요. 구금돼 있어요. 오래됐네요. 네, 근데 이걸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말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시리아 문제 옆에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강성인 분이죠. 그쪽에 이쪽에 보면 필리핀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니까 지금 저 자식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철강이랑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두 배 때리고 이러는 건데 그렇죠. 사실 지금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지금 큰일 날 것 같지만 터키란 나라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보다 PR이 낮은 몇 개 안 되는 나라인데 저 나라가 이미 저평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랑 비교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3개월 사이에 40% 대 환율이 폭등해서 환율 아작났죠. 네, 아작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졌는데 3개월 만이고 1년으로 보면 금년부터 보면 70%가 박살이 났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이게 적절하진 않은데 지금 방송했던 표현인데 대통령이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큰일 나. 우리 아무 문제 없다. 너희들 리라 있지? 어? 지금 리라 갖다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금이랑 달러 팔고 리라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때 그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의 성인도 아실 텐데요. 딱 우리나라 1997년 때 정부에서 우리나라 워낙 문제 없다는 거랑 똑같은 시점이 지금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하죠 지금. 네, 더 불안하죠. 그래갖고 결론은 뭐다? 네.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훅 떨어졌어요 지금이요. 이머징 마켓이 지난 금요일에 2% 정도 떨어졌고요. 또 이제 그 인덱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 JP모건에서 한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뭐 하실 수 있으면 붙여주세요. 하실 일 많습니다. 네. 아이고 어렵지 않잖아요.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림 다 있으니까. 아니, 저한테 보고 말씀해. 제가 붙여주겠어요. 제가 붙이겠어요. 그러세요? 네. 어느 분이나. 네. 그래서 이거가 네. 이머징 마켓 환율 지수도 그 1년 내 최저치 떨어졌고요. 예를 들어 이머징 마켓도 많이 떨어졌고요. 떨어졌고 근데 결정도 우리나라 생각해 드리면 우리나라는 약 억울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억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15% 정도 돼요. 조금 떨어졌지만 14.4 정도 되거든요. 이머징 마켓 떨어지다 보니까 MSCI 한국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떨어졌죠. 우리나라 2.5% 정도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MSCI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연중 최저치인데 지금 깨졌어요. 그리고 작년 5월 지수 때예요. 작년 5월. 작년 5월.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가 더 떨어진 건 분명히 있지만 하여튼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원화는 뭐하러 봐요? 자기네 자산으로 보죠. 자기 화폐 가치를 보면 EWY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작년 5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니까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여튼 시장은 지금 저는 이머징 마켓 이번 사태가 그렇게 만만한 거로 그림은 분명히 아닌데 지금이요. 그러니까 터키란 나라는 그만큼 EU, 유로존에서 많이 투자한 나라예요. 왜? 제조업 기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게 큰 거다.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그런 것만 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뭐, 제가 갔다 왔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요번에는 이게 하필이면 또 8월 17일 날 S&P에서 또 터키에 대한 또 신용 등급을 요번에 또 매긴다고 그러는데, 네. 현재 지금 BB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요번에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딱 해결될 게 아니고 일단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날 S&P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장기화될 우려가 좀 있다 상황들이. 예. 네. 터키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 아니면 빌미? 그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이 지금 좋긴 좋은데 좋다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 혼자 좋다라는 건 없으니까 누군가 내가 좋으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 건드려봤다 한 번씩 또 건드려보는 거죠. 그게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터키가 계속 트럼프도 계속 트윗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목사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전혀 관계없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또 말을 듣고 나와서 보니까 터키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트위터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거는 진짜 쉽게 끝날 이야기는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9월 되면 또 당장 다음 달에 FMC도 열리고 미국 금리가 사실상 올라간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럼 달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상태로 환율이 다 미국은 좋겠지만 다른 데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미국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예. 그게 자기네 또 입장이 있으니까 미국은 좀 지난주에 그 사람들에서 달러를 팔아갖고라도 환율 전쟁에 맞서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정확히 하신 대로 목사 문제가 그렇게 핵심은 아닌데
걸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유럽 쪽이 다 있지만 약간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보는 터키랑 미국에서 보는 터키랑 약간 다르네요. 국민들이 보는 생각도 약간 달라요. 터키는 우리 식구들 이런 게 은근히 있단 말이죠. 붙어 있기 아 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만 여러분 잘못 보시면 미국 영화나 이렇게 좀 테러 이렇게 보면 항상 터키가 배우지로 많이 나와요. 시리아는 시리아 맞아요. 바로 옆에 보면 어디라고 걔네들이 중추한데라도 뭐 드론으로 폭격 이런 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지가 물론 영화에서 만든 이미지고 드론에서 만든 이미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 터키에 대한 시각이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과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뭐 한번 뽀대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한 묶음으로 가는 거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 그 리암 니슨이 나오는 그 테이큰 2가 배우지가 바로 거기 터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막 저는 터키가 이거 못 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총 쏘고 막 거기서 막 사람 죽이고 뭐. 그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무섭다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라 좀 그 영화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뭐 아 누가 납치되고 맨날 그 안에 이상한 시작부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8월 15일까지가 목사를 석방을 해야 되는 날짜를 박아놨거든요. 이번 수요일이네요. 예, 이번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놀잖아요. 저희는 노는데 방금 예, 그게 좀 일단 같이 적어도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네. 일단은 그게 제일 핫한 뉴스고 사실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한국이 정말 그대로 다 받아내고 있어요. 이 악재를 네. 몸으로 다 받아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의 움직임들이 네. 지금 미국하고 같이 안 움직입니다. 미국 아니에요. 중국하고 네. 너무나 이쪽에 그런 거에 많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안타깝지만 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맞죠? 그렇죠. 오히려 네. 10시 반이 되면 중국장 열리는 걸 바라 할 정도로 네.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아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건데 네. 상당히 뭐 제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한국에 좀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이 1130원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는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제가 예전이라고 하는데 너무 멀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환전할 때 그러니까 해외 상품 할 때 1110원 뭐 이럴 때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실시간이네요? 아, 코스 지수가 6.2% 빠지네요. 1.2%.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원래 이제 미국에서의 한국 그거는 EWY로 돼 있잖아요. ETF가 EWY 그걸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실제 그냥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거 사시면 한국 사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죠. 일단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최대치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오늘 날짜를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8월 13일 월요일날 저희가 오전 11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날 또 미국장이 정말 많이 빠졌냐 그러면 사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1% 내 안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졌고요. 아까 오과장이 얘기했나? 지금 미국만 약간 나홀로 좀 약간의 견고한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는 흥미 어려운 실적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이제 뭐 큰 이제 실적들은 다 끝났고 하니까 네. 좀 쉬어가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 주는 이제 그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잡혀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기대감은 또 뭐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틀릴 수는 있는데 엔비디아 팬들 많습니다. 많아요. 엔비디아 쓴 거 어디서 오늘 그 딥할 때 빠 사야 된다. 실적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 막 얘기하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 전에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요번 주가 좀 중요한 게 흔히 얘기하는 메이스 백화점 뭐 제이스페인처럼 리테일 같은 백화점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백화점과 아까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같은 거 남아있기 때문에 요번 주가 끝나면 이제 거의 얼추 끝납니다. 실적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요번에 리테일 쪽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선은 이상이 없는데 다만 이제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 관련해서 이제 거의 이제 80% 이상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제각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그 3, 6, 9, 12로 끝나고요.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웬만한 유통업체는 대부분 1월 결산이고 어떤 때는 6월 결산, 뭐 지금은 해당되는 건 이제 대부분 6월 결산이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실적 좀 어떻게 해요? 뭐 전체적으로 마지막 총평 한번. 지금까지 벌써 마지막인가요? 저희 시작한 지 아니 실적에 대한 총평. 아, 실적. 네. 실적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유니버스 50 결산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좀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영업이익률, 네. 뭐 당기순이익, 네. 매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실적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 항상 말씀하셨던 네. 이익 성장 조정 비율 뭐 이런 거 봐도 조정, 예, 조정 비율도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뭐라 할까요? 그 오퍼런팅 마진?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11.2%로 최고치로 좋아지고 네, 맞아요. 네. 뭐 다른 거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끝나기 때문에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다만 요번에 많은 분들이 네. 그 체감하는 거 있잖아요. 체감. 체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안 좋았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첫 번째 넷플릭스 한 방 갔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한 방 갔죠. 트위터 한 방 갔죠. 네. 사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걸 좀 몇 방 얻어맞다 보니까 실적이 정말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잘 못 느끼시는 거죠 지금. 근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네. 다 잘 나오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어닝도 잘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2분기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 잠깐 제가 수치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팩트체크 기준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집계하는데요. 네. 2018년 2분기 이익이 지금 24.6% 늘어났고요. 매출은 9.9니까 24.6이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확정되면 정말 사상 10몇 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는 거예요. 3분기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20% 이익 20% 매출이 7.7% 그리고 4분기가 이익이 17.6, 매출 5.9인데요. 내년은 다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세금 혜택까지 끝인데, 그러죠. 이제 내년에 1분기, 2분기까지는 각각 이익이 7.3, 7.3%, 매출이 6.2, 4.6.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보면 그 이게 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올해 연말, 올해 워낙 많이 오르고 내년에 이익 지금 매출 그 주가의 상승이 좀 처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이익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다만 뭐 그 안에서 변동성이 있겠으나 좀 시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들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우리가 아는 대표성 있는 주식들이 이게 막 떨어져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의외로 예전보다 더 좋았다. 네, 더 좋았죠. 그리고 소위 그 이익에 대한 컨센서 비트한 이런 지금 또 십몇 년 만에 최고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98년인가 이 2008년인가 뭐 2000년인가 언제 하여튼 팩트셋이 집계한 이후에 텀슨 웨이트가 집계한 이후에 최대로 지금 비트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최소한 미국과 전 세계 나라들은 따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요, 한국은 15일날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주 목요일까지 정확하게 몇 개를 발표했냐면 220개를 발표했어요. 22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마지막에 혼자 나가요. 혼자 나쁜 것도 혼자 가잖아요. 소문 안 나게. 그래서 발표를 다 했는데 220개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얘기합니다. 8% 정도 이익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8%가 작년 1분기가 또 9.몇% 작년에 두 자리였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데요.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다 이제 15일날, 16일날 보면 여러분들 뭐 저희가 분석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겠지만 2분기에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상당히 좋은 회사들 발표합니다. 큰 기업들. 삼성전자. 네, 뭐, 좋은 것들 발표해서 후진 것들, 조그만 것들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혼자 가서 대가리 맞을 별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발표된 220개 기업들도요. 삼성전자나 SK는 제외하면 이게 마이너스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를 빼놓고 나면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싼 거에 비해서 싼 게 아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똑같아요. 이익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주주치나 정책하는 것에 답이 있다. 거기 그것만 생각하시면 뭐 어느 나라고 뭐 차별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 네, 그렇죠. 주주치나 정책하면 또 바이백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얼마죠? 네, 지금까지 7,540억 달러라고 했고요. 원래 올해 8천억 달러가 목표였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것도 1조 달러로 가겠다. 아이고. 예. 북하면 1조 달러 얘기해갖고 무섭지만 친구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일단 뭐 성공적으로 네. 주주를 위한 어떤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도 또 역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뭐 그런 뭐 자수주미 같은 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올해는 반드시 1조 달러를 갈 거라고 하니까 네. 일단은 좀 그 이후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환류세라고 하나요? 환류세, 환류세. 외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세금을 깎아주는 거, 네.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주주를 위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초만에도 트럼프가 하겠다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말 거냐, 물론 이제 돈께서는 아, 효과 있다 네. 하셨는데 사실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의 떡 뻥 아니냐. 확실히 지금 보니까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사실은 뭐, 왜 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당연히 그냥 제도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하여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뻥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가끔 강의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가입할 때도 보면, 저는 한국 직장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웰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국, 저는 한국 주식이 다른 거랑 다 약간씩 뭐 똑같다고 보지만 결국 한국 주식만의 문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뭐 차트도 많이 보고 수급도 보고 뉴스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많이 올인,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길 짧게 하는 분들은 이익이 갑자기 이번에 누가 골드만삭스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해서 이게 급등하게 발표될 거다. 아니면 안 좋게 발표될 거다. 그렇게 해서 사고나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실 땐 이익을 보고 나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자꾸 주가를 보고 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시지 마시고요. 떨어질 것 같아서 팔면 큰일 납니다. 주가는 어떤 걸 사냐? 올라가고 있는 걸 사시면 돼요. 떨어지고 있는 걸 팔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고민을 하고 하는 거죠. 아까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믿을까 못 믿을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늘 말씀하신 터키 저는 조금 그나마 봤기 때문에 하지만 터키의 그런 목사가 어떤 일이든 모르잖아요. 그걸 왜 고민하고 앉았냐는 얘기죠. 환율이 어떻게 떨어질지 물론 여기서 터키 분들 뭐 오늘 당장 돈을 주고받고 이런 분들은 고민되겠으나 보통 분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미국 주식은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나쁘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딴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그 모든 것이 나온 전망치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나고 3분기,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이익 증가하고 내년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 증가가 나온다. 그게 늘 말해서 그 모든 게 포함되게 이익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 리뷰전 그냥 매주 월요일날 나 하라는 거 있죠. 꼭 보시라는 거.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죠. 오늘도 미국만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맞아요. 아마 다 마이너스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저는 어떻게 미국이 계속 무조건 좋다? 저는 아니거든요. 이것만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은 이익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주식 신화 정책하는 거. 그 두 개만 있으면 다 된다. 그걸 예측할 필요도 없다. 다 반영됐다. 그렇죠. 예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차피 나온 결과를 갖고. 사실 제가 이제 왜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이제 실적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럼요. 근데 실적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실적 많이 안 볼 걸 왜요? 했더니 한국 분들이라고만 할까? 뭐 어쨌거나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뭐가 나올지 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습관이 돼 있죠, 벌써. 근데 실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번에 쭉 잘 나왔던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안 나오고 그럴 수는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번 추세를 타면 계속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실적까지 다 예상을 해서 정말 계속 그런 뭔가 홀짝 게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트렌드를 보면 그냥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만약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별로 원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실적대로 투자했다가 또 솔직히 마이너스 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걸 원한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내일 주식을 어떻게 될지만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가지고 당장 내일 올라가면 가장 좋은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하자면 사실상 아니, 페이스북에 있어. 페이스북에 내일 상승할 종목 은 딱 물어보더라고. 알려줘. 또 흐르면 나온다는 거야. 내일 상승할 종목이. 전화번호 찍어달라고. 내일 급등 예상 종목은? 또 그러면 급등 예상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올라갈 종목에서 문자 넣고 네. 막 그런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누르거든요. 왜냐면 좋아요나 공유가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하죠. 예. 네. 만약 지나가다가 뭐 너 내가 돈 벌어 한번 알려줄까 하면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너 사기친 놈이구나 이거 미친 놈이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왜 여기서는 먹히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일단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요? 2018년 3분기 미국 S&P500 기업 이 전망치는 알려드립니다고 더 알고 있으면 무료 다운로드 해가지고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해볼까요? 네. 저는 바로 불러드리잖아요. 네. 그 숫자잖아요. 네. 네. 일단 지금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꿋꿋하게 실적대로 가는 게 지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미국 주 전문가니까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교수님은 약간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미국뿐만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좋으면 중국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돌아가는 상황 분위기가 지금은 흐름을 타고 있죠, 미국이. 네, 그래서 일단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은. 아, 정 그러면 판때기에다 기업들을 확 풀어놓자는 얘기죠. 100개건 200개 미국에서 뭐 알만한 것들은 50개 50개 정도 알잖아요 보통. 그리고 한국에다 30~40개 풀어놔요. 또 뭐 유럽도 포함돼요. 그리고 중국도 포함돼요. 베트남 다 포함 다 거기다가 갖다 쌓아놔요. 거기도 기업 이름을 보질 마. 기업 이름을 지워. 다만 A라는 기업이 올해 수익 주가가 이익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 될 것 같다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를 갖다 놔다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포트레이드를 보면 안 나오거든요. 외국 것도 다 그거 나오고 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들 그런 쪽으로 골라봐요. 그걸 사라니까. 정답이네. 어느 기업인지나 어느 나라인지는 국적을 뭐하러 따져요? 국적 결혼할 때 뭐 물론 한국분이면 좋겠지만 상관 있어요? 그건 관계없죠. 그건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죠. 딱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내 사랑하는 여자가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네, 그렇죠. 주주친화 정책까지 잘 모르는 이점으로 어디 나오지 않죠? 주주친화 정책 종치 잘 모르면 이익 증가하는 거 맞죠? 그 맞네. 사랑하는 여자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짧게 한 1분만 저 광고 잠깐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를 찍잖아요. 녹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뭔가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좀 찾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오윤희 과장하고 저하고 뭐 시총이 큰 기업, 매출이 큰 기업, 단기 순이익 큰 기업도 저희가 또 짧게 올리잖아요. 네. 딱 화면 나오는 거 뒤에 저희 빼고 얼굴 빼고 어떤 네. 종목이 잘 나오고 있는지 네. 저희 그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보는 것도 같이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유튜버 지금 유튜버가 또 들려 1000명 넘었지 않습니까? 이미? 아니 맞아요. 아니 그거 아니 구독 검토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바이오로 정말 유튜버로 갈 수 있는 어떤 초입에 있는데 한국에 좀 봐야겠죠 얼마나 될지. 유튜브에서도 미국 주식을 검색하시면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찍어서 올릴 거니까 어떤 분이 음량이 너무 구리다. 네, 저희가 이제 없어.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래 유튜버 돼갖고 스튜디오 비만 나무 불러 가자고. 그래야죠. 아 그리고 네. 저도 하나 광고할까요? 네, 네. 광고할까요? 네. 어떤 형식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9월 8일 오후 2시에 서울 을지로에서 장소는 거의 나왔는데 시간 비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9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아, 시간 비워야 되네요. 시간 비워야 되네요.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요. 어떤 형식이 될지 왜냐면 스폰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스폰서가 생기면 거의 무료로 하든가 스폰서가 안 되면 최소 비용해갖고 그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9월 8일 강북 을지로 입구 될 것 같아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네. 5시 시간 비워두시면 좋을걸요? 네 그렇죠. 그때 하반기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주 정말 그 공부 열심히 해갖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날은 좀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이면 되게 날씨도 선선해질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공부할까요? 예. 저랑 우리랑 우리 팀이랑 상관없는 건데 전 뭔지 알았습니다. 다음 주 네. 월요일 네. 그것도 오후 2시인데 원이스 네. 네. 교보 광화문 교보빌드에서 오후 2시에 하는데 2시 반인가? 네. 그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거예요. 요즘 하는 거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특강하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머니에스에서 머니투데이사나 머니에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무료고요. 저는 이제 돈을 받고 가자. 그렇죠. 머니에스에서 하는데 그거는 예약을 아마 네이버 그러니까 머니에스 들어가서 뭐 아니면 네이버에 제 이름 뉴스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가 제일 앞에 나오더라고요. 아까 언저리에 그걸 찾아 들어가시면 그 뭐 근데 자리가 지난번 없어갖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럼 먼저 하셔야 돼요. 서둘러셔야 돼요. 네. 뭐 이 정도는 뭐 사실 뭐 저 기재 놨다가 하시면 되고 당장 진짜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드디어
그 사이다 경제하고 같이 지금 현재 제휴회사 하고 있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진짜 주식 투자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 예. 그렇죠. 제가 세 번째 광고가 만나다 보니 강사로 아니 사실 이건 광고라기보다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사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저도 또 가야 되겠네. 네. 가서 배워야 되겠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제가 나오는 이때는 많은 분들이 일단 또 추가적으로 온라인 시청도 해주시면 일단 들을 수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시청 신청은 네, 네, 네. 지금도 저희 굿이코노미 저희 카페 등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말씀드리면 그게 그 워낙 정품 50만 원인데 네, 그렇죠. 8월 말까지는 35만 원이고 거기에는 6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5가지는 혜택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안 갈 것 없죠. 업센체? 뭐냐? 미국 기업 개혁. 예. 네. 누워서 안 누구나. 미국 기업 개혁가 개정, 완전 개정판이 나왔죠. 완전 개정판. 네. 9월 1일, 9월 워낙 정확하게는 9월 28일부터 S&P에서 반영되는 섹터, 새로운 섹터 규정. 그리고 3월 이후 13 종목인가가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된 거, 그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옷 안 입고 왔는데 디즈니의 네. 디즈니 티셔츠도 저희가 구성해 드리겠고 그 밖에 5가지 정도 추가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넣어 보시고 해주시고 온라인을 하시더라도 이미 지나갔지만 3주차 4주차는 오프라인도 언제라도 와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만 아니고 요즘 뭐 해외에서도 하시는 네, 해외에서도, 예. 해외에서도 책이랑 이번에 해외에 계신 분은 이번에 미국이랑 캐나다까지는 저희가 책이랑 티셔츠 보내드리겠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저희가 그 팟캐스트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오늘은 정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역시 터키의 문제, 사실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신흥국의 자본 유출 문제도 이거 사실 이것도 오래된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번 주는 물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좀 광고를 많이 말씀드렸고 네. 제가 아까 잠깐 중간에 언급했습니다만 남아있는 리테일 기업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실적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더 판단해 보셔갖고 지금이라도 빨리 자산에 대한 배분 전략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한국 70, 뭐 한국 30, 40 됐든 간에 미국 30, 중국 30이 됐든 간에 어떻게든 쪼개갖고요. 한국 올 100에 들어가는 거는 1이라도 1이라도 그렇네. 아, 그래도 1이라도 1이라도 사실 1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점점 커지겠죠. 그런 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달러에 대한 관심, 해외 주식 분산 투자에 관심이 필요한 거지. 사실 뭐 저희한테 뭐 워낙 많이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뭘 얘기할 뻔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더 격하게 그런 좀 행동을 할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에 가야죠. 지금 그렇죠. 환율로 네. 봤을 때 달러만큼 강한 게 없고 강하다는 네. 말은 수요가 네. 많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계속 달러 산다는 네. 돈을 올린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다면 미국 시장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월요일인데요. 팟캐스트를 한번 녹음해봤고요.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원래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이번 주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